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반박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죠.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축구 외적으로 구설수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성폭행 혐의죠. 시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서린 마요르가라는 이름의 여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호날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호날두가 4억 원에 달하는 돈을 주며 입을 막았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호날두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반박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마요르가와 호날두가 함께 즐거워 보였다는 택시기사의 증언이 나온 데 이어 호날두의 변호사인 크리스티안센이 새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마요르가와 두 사람이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클럽으로 다시 돌아갔고 이후로도 쭉 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뜻인데요. 호날두의 변호사는 증거를 증명하기 위해 CCTV를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클럽이 2012년 문을 닫았기 때문에 CCTV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호날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뒤로하고 축구에 대진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한참 달아오른 7일 우디네스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전해 추가 골을 터뜨렸습니다. 논란을 뒤로하고 자신의 일은 꿋꿋하게 해내고 있는 호날두의 소식이었습니다.